2017학년도 면접 전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수시에서는 총 7개 전형에서 면접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모두 면접을 시행합니다. 정시에서는 일반 전형의 4개 학과 50명을 면접으로 선발합니다. 면접 진행 절차입니다. 먼저 면접 대상자들은 수험생 대기실에 모입니다. 수험생 대기실에는 면접과 관련된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OMR 카드와 메모용 수첩, 필기구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면접 순서대로 한 명씩 답변 준비실로 이동합니다. 답변 준비실에는 기본 사고 능력과 인성에 관한 질문이 제공되며 약 15분간 답변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립니다. 답변 준비실에서 15분이 경과하면 드디어 면접실로 이동하게 됩니다. 면접실에서는 교수님 두 분 내지 세 분이 면접관으로 참여하며 면접 시간은 약 7분 정도입니다. 호서대학교 면접에서는 기본 사고 능력, 전공 적성, 인성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영역을 평가합니다. 먼저 기본 사고 능력 평가 및 내용에 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사와 관련된 내용의 지문이 출제됩니다. 지시된 지문을 잘 읽고 이해하여 정리한 후 자신의 의견을 조리 있게 답변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공 적성입니다. 전공 적성은 지원 학과와 관련된 지원자의 열정, 관심도 등을 평가하는 영역입니다. 주로 지원 동기나 입학 후 학업 계획 또는 졸업 후 진로 계획 등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지원자의 전공에 대한 열정 내지 적합도를 평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성 영역입니다. 인성은 호서대의 인재상을 바탕으로 대학생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세와 행동, 정서적 안정성 등을 평가합니다. 호서대의 인재상에 맞는 자신만의 강점이나 장점을 사례를 들어 제시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호서대학교는 학생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호서대학교에는 여러분의 꿈들이 현실이 됩니다. 호서대학교에 지원하세요. 감사합니다.